서울 홍대 한 스튜디오 오늘의 금요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하여튼 반갑고요. 저랑 같이 사시는 뭐 하는 곳인고 했더니 인터넷 상담소라는군요. 그걸 알아야 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 이제는 만나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근데 이 작고도 넓은 세상의 상담사 김수영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아, 그 사람 할 겁니다. 하사한 이 철제 칼은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칠지로. 17년 전 실업계 중학교 최초로 골든벨을 울리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소년, 어느덧 36세 아가씨가 됐습니다. 잘 자란 우리 수영씨의 상담 실력 좀 볼까요? 후반부 아니면 다음주에 올라오면서 알바 면접 보고 다니는데 계속 탈락인 것 같아요. 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알바 면접 보고 안 예쁘면 떨어지나? 오은진이 방송작가나 영화감독 쪽 일하고 싶은데 관련 회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좀 알아봐요. 좀 알아보고 물어봐. 신혼여행은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차피 꼬풀에만 있을 거 같아요. 우리는! 그치! 뭐 신혼여행 장소가 뭐 중요해? 지금 다닌 학교는 졸업하고 싶지가 않고 반수를 할지 편입을 할지 고민인데 반수는 기간이 짧아서 성공할 자신이 없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도 싫고 하지 마 그냥. 그래 안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이혼이 사이다군요. 탄산수처럼 막힌 속을 뻥 떨어지다 보니 수영 씨에게 던지는 고민도 가지각색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 인생에서 첫 실패. 보통 뭐 수능을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갔다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 누굴 상담하기엔 좀 젊지 않나 하겠죠. 하지만 편견과 가난, 실패와 좌절 겪어볼 만큼 겪어본 그녀입니다. 아 많이 논 것 같아요. 많이 논 것 같고 삶의 경험을 다 논다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많이 놀아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놀았죠. 많이 놀았어. 아우 동의하십니까? 80개국에서 놀았어. 노는 물이 남다르긴 했죠. 한강보단 태평양, 남산보단 에베레스트랄까요? 전 세계 80여 개국이 놀이터였습니다. 쿠바에서 뭐 이렇게 살사도 추고,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있었고, 뭄바이에 무작정 제가 가서 발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되게 유명한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는 영감을 얻기도 했었고요.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와. 했고 캐탈루니아라는 섬에 가가지고 세일링을 배웠어요. 수영 씨가 세계 일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에 유명 외국계 회사 취업까지 소위 잘 나가던 25살. 하지만 돌이켜보니 삶이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빚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것이 저 역시도 그때 몸에서 마침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좀 급하게 또 서둘러서 수술을 받고 그때부터 적어 내려간 김수영 버킷리스트 80여 개.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꿈만 찾은 게 아닙니다. 20 anni più giovane di me. I am going to scientist.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사랑을 수집하기도 했죠. 세계를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더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무슨 일로 왔을까요? 호기심 많고 늘 새로움에 목마른 여자, 오늘은 춤을 배우러 왔습니다. 바로 강렬하고 매혹적인 춤, 탱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지인에게 다시 뵙는 머리 탱고. 자르니까 더 하지만 이뻐요. 탱고의 맛은 본거장에서 처음 맛봤죠. 이번에 챔피언 된 거. 챔피언이 다 유관인 덕분에. 아, 나 여행 중에 우연히 공연을 한번 봤고
그걸 보고 아 이걸 한번 정말 배워보고 싶다 해서 이제 나중에 세계 일주를 할 때 아르헨티나에 가서 두 달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매일 탱고만 췄어요. 한번 생각한 건 꼭 행동하는 힘이 있군요. 탱고는 버킷리스트 83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68개의 도전에 성공했죠. 마음먹은 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 이 여자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지 말입니다. 많이 들었구만요? 아 모르겠어요. 계속 안 느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있으세요. 언제 원래부터 회를 충만해요. 네, 예술적 감각이 있으셨고 열정력 열정이요?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또 이 열정은 그냥 열정으로 끝내지 않고 네. 항상 이게 네,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탱고처럼 함께 걷는 사람, 함께 발 맞춰서 그러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200여 명이 모인 한 강연장. 수영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도 분주해 보이는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연자이면서도 기획자기도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강연을 그냥 다닐 때와는 좀 더 달리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천직인 것 같아요. 네, 사람 만나는 거. 오늘 강연은 잘 나가는 여성 CEO들이 함께하는 자리. 동갑내기도 만났죠. 네, 같은 학교 동창, 같은 학번? 공동학번이고 오랫동안 알고는 있었죠. 뭐 책으로도 봤었고 그리고 전 정말 멋진 여성의 어떤 롤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 분이라서 되게 또 같은 학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시작된 강연. 수영 씨가 무대 위로 오릅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2011년 4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영국 런던에서 로얄 더치 셰일을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요. 우리 프로젝트 팀 수영 씨는 지금까지 300번이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 주제는 대부분 꿈, 사랑, 행복에 관한 것이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시점과 지금을 비교하니까 재산이 8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만 했고 그것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행운도 있었고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열린 사인회 줄 선 것 좀 보세요. 이곳에선 어떤 걸그룹이 와도 김수영이 짱입니다. 저만의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김수영 작가님 진짜 만나보고 한번 사진 찍어보고 1, 2년에 아끼려고 더 중요한 것도 놓치지 말고 나를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제 사용하게끔 하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하, 여기 눈물샘이 터진 분도 있군요. 저의 꿈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동기부여가 크게 없다 보니까 금방 무기력해지고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서 강연을 들어오긴 했는데 정말 보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10여 년 전 호련이 떠났던 여행. 그 여행에서 수영 씨가 뭘 찾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군요. 결국 모든 곳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 내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거는 사실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김수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골든벨 소녀는 잊어주세요. 과거에 묶어두기엔 지금이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